시선 플레이. 왕가희 감독의 하얀 영화 해피투게더, 중경삼림을 비롯한 영화를 본 적이 없거나 중국 무협 드라마를 생각하며 이 영화를 본다면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거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피로감을 느껴 잠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영화가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며 관객이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화 일대종사는 시작과 끝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줍니다. 지면 수평으로 쓰러지고 서 있는 자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권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수평과 수직. 결국은 수평과 수직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대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무협은 쓰러진다를 타격해 쓰러져가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주인공에 집중하고 편집은 장면들을 짧고 빠르게 붙여 박진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재밌어하는 대부분의 액션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죠. 하지만 일대종사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반을 장식하는 연문과 장첸의 빗속 결투신에서 우리는 그 표현 방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문에 의해 부하들이 수평을 연상시키면 떨어져 나가고 그 앞으로 단 하나의 수직을 연상시키는 연문이 서 있습니다. 신체를 수평과 수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또는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편집이 아닌 느리게와 빠르게를 반복합니다. 수평과 수직. 다시 한번 수평과 수직. 초반에 던져진 메시지를 이렇게 스크린에 형상화시킨 영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연문의 대결은 수평과 수직을 통해 추상적인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잠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연문은 궁가의 최대 수장 공보상과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연문이 이긴다면 그는 후계자로 무술서열 1위가 되는 대결이며, 공보상은 연문이 그의 합당한 후계자인지를 봐야 하는 중요한 대결이죠. 이 장면에서 그 이전과 다른 의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수직과 수직이 만나 한쪽은 수평이 되는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린 대결이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수직과 수직이 만나 둘 다 수평으로 상대와 겨루고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며 패자가 아닌 서로의 이익만 챙겼다는 점이죠.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승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피 튀기지도 않고 상대를 알아가는 고수들의 깊이를 표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평과 수직으로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감정의 획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영화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공보삼이 연문에게 후계자 자리를 내어주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딸 궁이는 연문과 겨룹니다. 이때 그들은 수평이 된 사람을 수직으로 잡아서 받쳐주기도 하고 함께 수평이 되기도 합니다. 수평과 수직이 서로 밀쳐내지 않고 맞닿아 버린 상태. 그렇게 연문과 궁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둘은 수평으로 몸을 섞지는 않았으나 하나가 되는 것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수평과 수직은 화면 전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궁이가 아버지를 죽인 마상과 결투를 벌이기 전 그녀는 불상 앞에 섭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사람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불상이 가득한 곳을 수평으로 찍더니 이윽고 그림자가 만든 수직에 수평으로 기댄 궁이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불상과 카메라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수평으로 흐르면서 수직으로 서 있는 불상의 그림자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마술을 부립니다. 곧이어 수평으로 늘어선 불상을 보여주고 불상을 수직으로 찍더니 수평으로 납작 엎드린 궁이를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찍습니다. 그렇게 일대종사는 인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조차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며 인물과 공간을 수직과 수평으로 표현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의 이야기, 즉 연문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소룡의 스승이자 영춘권으로 유명한 연문의 전기를 다루고 있죠. 연문은 많은 고수들을 이기지만 일본 지배하에 수탈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잊혀져갑니다. 수직으로 서있고 싶었지만 수평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연문의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 이소룡은 만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평 같은 삶을 살아야 했지만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수직,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이 높이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대종사가 됐습니다. 눈이 지상을 뒤엎기 전에 수평 위의 수직을 표현한 일대종사를 다시 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功夫两个字，一横一竖，错的躺下了，站着的才有资格讲话。你说这话对吗？